속보입니다. 최근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240번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3시간에 한 번씩 지진이 났다는 뜻입니다. 진앙지는 천지 아래쪽 불과 2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1년이 지난 현재 더 가파르게 지진 발생 횟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하에서 중국 현지 시간 오늘 1월 11일 오전 11시 34분 20초에 백두산 인근 중국 흑룡강성 이춘시 자인현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1km입니다. 심각한 것은 작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3시 37분 56초에도 백두산 바로 지척에 위치한 중국 길림성 송원시 채난현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역시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중국 동북 삼성 헤이룡 장성 무단강시 무령시에서 현지 시간 11월 16일 오전 11시 28분 16초에도 규모 4.5 그리고 진원의 깊이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중국 지진국은 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중국 역시 이곳에서의 지진이 백두산 폭발로 연계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진 진원의 깊이가 600km였고 이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600km 깊은 신발 지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근 계속되는 동북 삼성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중국 헤이룡장성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할 경우에는 백두산까지 동반 폭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중국 지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백두산 온천수성분 중 하나인 헬륨은 맨틀 속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에서만 검출되는 헬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백두산 주변에 수천 마리 뱀떼의 대이동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난 1995년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백두산 주변 온천수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도 백두산 폭발 징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중국 위성국의 위성 관측 결과 최근 백두산 천지의 서쪽과 북쪽을 중심으로 지표면에 상승 하강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마그마 챔버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지표 내부가 팽창했다가 수축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